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복심이 아니었던 복심. 바로 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의 이 얘기인데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조수진 차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차장, 네. 어떤 문건에서 지금 나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세계일보가 처음으로 보도했을 때이 청와대 문건 내용에는 이 정윤회 씨라는 그림자 실세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고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예. 그 보도가 실리면서 세계일보가 한 부분을 까맣게 색칠을 해서 청와대 문건이라고 사진을 실었는데요. 오늘은 세계일보가 그때 까맣게 색칠했던 부분의 문건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복심이라 불리는,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에 대한 대목이었습니다. 예. 예, 문건에는 이정현은 근본도 없는 VIP, 대통령 한 명만 믿고 설치고 있다. VIP의 눈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한 칼에 날릴 수가 있다. 안 비서관, 3인방 중에 하나로 지목된 안봉근 비서관이죠. 안봉근 비서관이 적당한 건수를 잡고 있다가 때가 되어 내가 얘기하면 VIP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정현 의원, 그러면 대통령의 복심, 그리고 3인방과도 아주 공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박성원 논설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정현 의원은, 당시 이제 이정현 수석이죠. 이정현 수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는 이 당뇨 출신입니다. 당뇨 예. 출신인데, 2004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으면서 말하자면 부대변인으로 발탁해서 이후에 박 대통령의 지근거리를 꾸준히 지켜온, 그래서 박 대통령의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가장 정확한 사람은 바로 복심인 이정현에게 물어라.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의 대변인 격 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정말 아주 새로운 측근이죠. 이에 반면에 정윤회 씨는 오히려 반대로 2004년 이전에, 예. 2004년 이전까지의 지금거리를 지켜온 비서실장 격이었는데, 예. 바로 이제 2004년 이후에 이정현의 등장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관계가 멀어진 이런 게 이제 정윤회 씨인데, 만일에 정윤회 씨와 그와 연계되어 있는 문건에 따르면 그와 연계되어 있는 이른바 이 문고리 권력들이 만일에 이정현 수석이 가장 걸거치는, 가장 이렇게 어떤 자신들의 인사, 국정 개입을 가장 가로막는 버거운 존재라고 하면 이정현 씨를 가장 눈에 가시로 쳐냈을 가능성은 있다. 예.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얼마나 사실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로, 예. 일단 이정현 수석의 아주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그 행정관이 이 멤버, 이른바 그 정윤회 사단이라고 하는 그 십상시 멤버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런 멤버가 있는 이러한 회의 자리 또는 이러한 그 네트워크 자리에서 이정현을 치라는 얘기를 했겠는가라는 관련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 네. 그 이정현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청와대를 나온 그 상황. 저도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순장조라고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5년을 같이 할 거라고 봤는데 청와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 과정 혹시 뒷이야기 있습니까? 네.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무수석을 하고 그리고 또 홍보수석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대통령의 곁을 지켰는데요. 6.4 지방선거가 실시된 바로 다음날, 6월 5일날 청와대 홍보수석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예. 네. 돌연 사퇴여서 당시에 경질이냐, 아니면 혹시 7.30 재보궐선거 차출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7.30 재보궐선거에 나갈 생각은 있었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된 그랬죠. 의견인데요. 예. 아마 차출이라고 한다면 이 새누리당의 깃발,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거 하나로도 당선이 될수 있는 지역을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들어올 때 새누리당에서는 서울 동작을도 절대 안 된다, 수원 영통도 안 된다, 뭐다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고요. 결국에는 새누리당으로는 굉장히 당선이 어려운 전남 순천 곡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당선이 됐고 최고위원도 됐습니다만, 당시에 어떤 지역구 선정 과정이라든지 당시에 어떤 여권의 기류로 봤을 때는 7.30 재보궐선거 차출을 위해서 이정현 의원이 홍보수석직을 사퇴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결국에는 복심에서 복심이 아닌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런 추정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자, 이정현 최고위원 뭐라고 오늘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했나요? 네, 오늘 보도가 있고 나서 새누리당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 다만 한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댓글처럼 사실 아닌 것들이 부풀려서 보도가 되고 있다. 길 아니면 가지 말고 말 아니면 듣지 않겠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내용은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 자, 지금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나라가 지금 벌컥 뒤집혔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것도 많고 말끔하게 이게 해소가 안 되고 또 주장들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텐데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만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질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윤의 비선 논란, 그것이 궁금하다. 정윤의 정말 박근혜 대통령 떠났나? 자, 이런 질문인데 조수인 차장,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윤혜 씨는 나를 이미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직접, 네. 직접 워딩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글쎄요, 대통령은 강하게 이미 나를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윤혜 씨가 그동안에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과 일절 접촉이 없었다고 해왔지만 또 각종 언론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이재만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을 스스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얘기들이, 정황들이 포착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성훈 논설위원이 좀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요. 네. 박 대통령 과연 문고리 3인방 정리할 수 있을까? 지금 여론이 문고리 3인방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어제 그 새누리당 지도부하고의 오찬에서도 박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이들은 가장 오랫동안 나를 지금 거리에서 지켜온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일에 잘못하거나 또 부정하게 일을 했다면 내가 여태까지 같이 있었겠느냐. 예. 이런 내용으로 사실 지도부를 설득을 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걸로 비춰볼 때 많은 여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마 박 대통령은 이미 본인의 손과 발 어떤 수족처럼 되어 있는 이들 핵심 3인방 그 비서관들을 내치지 못할 것이다. 예. 이런 것이 아마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청와대를 정말 국정의 중추로 다시 동력을 회복해서 내년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해서 이를 추진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이들 다는 아닐지라도 예. 적어도 이들 중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만 비서관, 예. 총무비서관 정도라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궁금증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박지만 회장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인데 왜 그렇게 정윤혜 씨를 계속 의심할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 조수진 차장. 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네, 뭐 그 박지만 씨를 정윤혜 씨가 미행을 했다라는 시사 주간지 보도도 있었고요. 예. 또 이 정윤혜 씨는 과거 최태민 목사의 사위입니다. 이 최태민 목사에 대해서는 박지만 씨가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눈을 가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사위라는 점 때문에라도 조금 의심을 갈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올 연초부터 계속해서 청와대에 박지만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경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후에는 어떤 그 박지만 씨를 밀어내려는 그 정윤혜 씨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의심 때문에 지금 박지만 회장이 계속 줄곧 정윤혜 씨를 타겟으로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박지만 회장이 지금 논란 때문에 잠시 한 2주 동안 해외로 나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궁금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문체부에 지금 경질된 분이죠. 노태강 국장.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다는데 진짜로 나쁜 사람으로 언급을 한 건지 이것도 조수진 차장이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이것도 조금 석연치 않은데요. 예. 네, 지난해 10월에 노태강 전 체육국장 그리고 진재수 전 체육과장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하려면 업무의 태만이라든지 어떤 평가가 좋지 않아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2012년과 2013년
공무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그리고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과연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을 만한 대체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문체부 인사 경질 배경. 정윤회 씨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죠. 바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인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체육계 비리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 이것도 박성훈 논설위원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그 무엇이 맞느냐는 물증으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때 현재까지 보면 자, 박 대통령이 유진용 장관을 불러서 이 그 체육국장과 이 체육진흥과장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교체하라는 걸 지시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말하자면 청와대나 예. 또 그 유진용 전 장관 측이나 주장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내리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미 대통령이 그 전에 지시한 바 있었던 한 달 전에 지시한 바 있었던 체육계 비리에 대한 조사 진척이 더디다, 개혁이 더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받아보니 그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런 국과장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 이들을 교체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네. 반면에 유진용 장관은 바로 승마협회에서의 문제가 됐던 정윤회 씨의 그 딸의 판정과 관련돼서 뭔가의 그 불만을 품은 정윤회 씨가 결국은 이런 작용을 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다는 건데 물증을 따지기로 하면 아마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 체육계 비리에 대한 조사, 지시 또 그에 따른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보고서 이와 같은 것을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청와대가 심증으로 싸우고 있는 유진용 장관보다는 예.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된 궁금증 저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